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민 수석을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비영리 단체 IIUSA의 한국 행사에서 최신 이민국 심사 동향과 그리고 수속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국민이주는 한국에서 최초로 IIUSA 멤버십에 가입한 이후로 매년 IIUSA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서 최신 이민국의 심사 경향과 동향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IIUSA는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청원자를 위해서 소송을 낸다던가, 내지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던가,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이민이란 개혁법안 리아가 나오고 나서 미 이민국도 80만 불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도상으로나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상으로나 여러 가지 개혁과 그리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IIUSA 서울 패스포트 시리즈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죠. 이 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맞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민국이 현재 지금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모든 숫자와 모든 속도가 정확하게 표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속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죠. EB5 Case Filing Tre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민국에 얼마나 많이 접수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포스트 리아하고 네모칸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리아는 2022년에 미국 투자이민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개혁법안의 약자입니다. 이때부터는 80만 불로 미국 투자이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해계년도 22년부터 24년 4월 까지 한국인 투자자 가족이 129가족이 미국 투자이민을 청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지만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 숫자를 기반으로 한다면 한국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저희 국민이주가 시장 점유율 70% 정도는 접수를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프레드 보실까요? Posterior Case Adjudic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80만 불은 크게는 두 타입으로 나뉘신다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루럴이라고 해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민국 심사가 그래도 보다 좀 빠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TA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용 촉진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표를 보시면 초록색이 낙후된 지역, 루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이제 TA 지역, 고용 촉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분들은 요 루럴 프로젝트와 TA 프로젝트가 반반씩 있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루럴 프로젝트 숫자는 작고 대부분의 분들이 TA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이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럴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표에 따르면은 5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그 루럴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이 이제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편차가 많이 크죠. 5개월 만에 끝나신 분도 있고 뭐 16개월까지 걸리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요 경우는 아직 그 모수가 다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주에서 진행했던 루럴 프로젝트에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비슷하게 5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서 이민국 승인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이번 IIUSA에 함께한 업체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루럴 프로젝트를 하셔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A 지역입니다. TA 지역에는 11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걸리고 에버리지로 평균으로 14개월 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4개월에서 16개월입니다. 11개월도 솔직히 좀 빠른 편이라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봤는데 올해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더 타고 있어서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EB5 비자 availability and strategy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국 이민국에는 미국 투자 이민을 몇 개까지 청원할 수 있는지 있진 않아요. 무한대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이나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시는 분들 요 시점에는 비자 availability라는 게 뜨게 돼요. 비자 availability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자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미국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연간 700개의 비자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카테고리 부분을 보시도록 할까요? 카테고리가 순서대로 68%, 20%, 10%, 2%로 되어 있습니다. 68%는 일단 잊으세요. 20%, 10%, 2%는 우선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투자이민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 수는 만 개인데요. 그 만 개에서 20%를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먼저 주고 만 개에서 10%를 우선적으로 그 TA 지역, High Unemployment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비자를 먼저 주고 2%는 인프라스트럭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자가 끝나야 나머지 차례 unreserved 68%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처럼 그 비자가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스트 오브 월드 파티에 그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숫자에 할당되는 양들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 투자자들한테 연간 할당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서도 700개의 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선호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빨간색에 적혀 있는 부분이 HUA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는 고실업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록색 지역은 루럴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낙후된 지역, 농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요 이제 고실업률 지역에 94% 투자를 하고요. 8% 정도는 요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 8%는 아마 저희 국민이주에서 투자했던 아칸소 프로젝트일 겁니다. 우리는 공장에 투자해서 공장 프로젝트도 이제 루럴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호텔을 짓는다던가 콘도를 짓는다던가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고실업 지역에 많이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담보를 보고 요 TA 지역에 HUA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경향은 아니고요.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남미나 이런 나라에서도 투자 이민을 할 때 루럴보다는 요 고실업률 지역을 더 선호합니다. 예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투자 이민 수속 때문에 요 루럴 지역과 그리고 후아 지역, 고실업률 지역이 딱 반반 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투자이민에서 공신력 있는 비공식단체 IIUSA의 2024년도 한국인 투자자들의 수속 경향 그리고 프로젝트 심사 수속 기간의 경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IIUSA의 정보를 같이 공유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민국의 발표나 내지는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 부분 역시 채널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